아 진짜 미안해요 여러분. 진짜 나쁜 남자죠. 진짜 나쁜 남자네. 안녕하세요, 마이입니다. 곤지와 오마야데스. 오늘은 어떤 영상을 찍을 거냐면요, 어제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는 만난 지 이제 4년 반이 됐고, 그리고 사귄 지 이제 4년이 되었습니다. 이번 달에 들어와서. 그런데 우리는 막 다른 커플처럼 이렇게 어플을 받아가지고 오늘 사귄 지 얼마나 됐다, 막 몇백일째다, 막 그런 걸 안 하기 때문에 자세한 걸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는 만난 지 4년 반이 되었고 사귄 지 4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오빠들한테 전화를 해보고, 오빠들한테 뭐 다음 주? 다음 주 무슨 날이냐? 그렇게 물어보고 오빠자 어떤 반응을 할지 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빠자한테 전화를 해볼게요. 네, 오빠자. 얼마나 잤어? 아니, 나 얼마 안 잤어. 그래? 밥 먹었지? 응. 뭐 먹었어? 골배? 아, 거기? 전 집에서 먹어. 그래. 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오빠자는 화장실에 갔어요. 그럼 이제 오빠자한테 물어볼게요. 오빠자, 저 물어볼 게 있어. 이번 달 무슨 날인지 알아? 이번 달에 아무것도 없어. 특별한 날이 없어? 없어. 없어? 무슨 날인지? 몰라? 몰라. 여러분 모른대요. 생각해봤죠. 그런 게 어디 있어라니. 뭐 이번 달에 아무것도 없어. 아니 좀 생각을 해봐. 마이짱 생일도 아니고. 나 생일은 아직이지? 1월 19일. 어 아무... 그건 알아? 아무것도 없어 이번 달에. 있어. 다음 주. 다음 주에? 어 다음 주. 다음 주에 뭐가 있어? 좀 1분 시간을 줄게. 뭔데 도대체? 뭐 무슨 게이 그런 거야? 게이? 아 무슨 데이? 아 데이? 페페로데이? 그래! 페페로데이야? 페페로데이는 아니지. 11월 11일 6월에 아무것도 없어 한국에. 아 키스데이야? 무슨 날이라고 했어? 그럼 여러분, 오빠잔 잘 생각이 안 난대요. 오늘의 연산을 실패로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연산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연산에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빠장 바이바이 시대 세뇨. 안녕. 안녕. 바이바이. 이거는 그냥 무겁냐. 바이바이. 아까 물어봤잖아 내가. 이번 날 무슨 날이냐고. 아이씨 그런 게 어딨냐고. 아니 화나려고 그래. 그런 게 없다고. 아니 있어. 한번 말해볼까? 말해봐. 4년이야 4년. 이번 년 이번 달 아니야. 아니 이번 달이야 6월이야. 1월이에 아 1월인가 2월이야. 2월 만났을 때야. 아니 만났을 때 나를 왜 계산하냐고. 사귀었을 때 나를 계산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사귀었을 때 6월이라고 말하는 거야. 아니야 3월이야. 6월이야. 3월인데. 6월 26일이야 27일인지 모르겠는데 둘 중에 하나야. 3월 아니었어? 아니야 6월이야. 그러니까 내가 물어봤어. 그래? 어 나도 말쟁이 약간 그런 느낌으로 물어보는 건 알고 있었지. 근데 아유 근데 3월인 3월. 어? 난 3월로 기억해. 미안해 3월을 아무것도 없지. 3월은 내가 한국에 못 갔으니까. 그래? 어 내가 먼저 사랑했나 보다. 아 진짜 미안해요 여러분. 진짜 나쁜 남자죠. 진짜 나쁜 남자네. 내가 먼저 아마 사랑했으니까 3월이라고 생각했다고. 3월이 뭐냐 3월이야. 아 진짜로. 아, 그럼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괜찮아요 나중에 결혼 기념일 들어와 바이바이.